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8월 1일 옥스윙몰이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이버 녹색창에 옥스윙몰 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쫙 옥스윙몰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나옵니다. 옥스윙몰의 모토는 리뷰 없는 판매 없다. 그리고 감동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 좋다 하면 갖다가 팔면 되지. 그런데 좋지 않는 걸 어떻게 팝니까? 멀리 내다봐야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뷰라는 건 그래요. 이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뭐가 아쉬워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아쉽고 데미지가 클 것 같은 그런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오,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리고 좀 짧고 뭔가 연습 도구 같죠. 뭐냐면요, 비거리 플렉스입니다. 이 루키루키사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비거리 플렉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비거리 플렉스는 완벽한 완성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새로이 등장을 했고요. 그때 처음에 이 비거리 플렉스가 나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제품에 반영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비거리 플렉스예요. 비거리 플렉스인데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리면 이 뭐 그립은 뭐 골프라이드사 일반 그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는 이렇게 좀 탄력 있는 이런 파이프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탁 돌리면 이 쇠가 돌아가요. 이 쇠가 돌아가면서 자, 이제 이 쇠가 빠집니다. 이 쇳덩어리가 싹 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 이 안에 맞는 스프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스프링이 요 안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제품인데 요러한 추가 들어가 있어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팍 세게 두르면 이 자석이 탁 빠지는 거예요. 이게 딱 빠지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팍 휘두르면 원심력으로 이 자석이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휘청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자석이 내려와서 딱 달라붙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참 머리들 좋아요. 그래서 딱 조일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걸 점검을 하면서 해주시면 안전사고도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원리냐면 소리가 나죠. 비거리 로프트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비거리 플렉스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저는 이 비거리 플렉스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 이거 뭐 비거리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추가 자석에 의해서 이 스피드에 의해서 툭 떨어지는 이 포인트를 잡게 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옥선생은 앞에서 소리가 나요. 여기서 앞에서 소리가 나지만 대부분 다 뒤에서 어디 소리 나요? 여기 소리 나죠? 이거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귀로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유효 타격 구간을 어디를 보냐면 양 발 사이로 봐요. 이거는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휘두를 때 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힘 쓰는 패턴이 일반 초보자들은 이쪽으로 가요. 요 모양이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쓰는 구간이 이쪽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 같은 오래 직업을 한다거나 오래 친 분들은 이 구간이 오히려 반쯤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 있는 데서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골퍼들은 이 칸이 반도 아니고 하나 요만큼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 쳐. 그러니까 소리가 잘못 치는 분들은 오른쪽에서 듣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듣는 거예요. 불편하지. 그쵸? 그런데 잘 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쳐.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면 양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 비거리 플렉스로 조금 더 연습을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연습을 하면 보세요. 앞쪽에서 공을 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윙을 이렇게 들어갔던 게 앞쪽에서 소리를 듣는
그 느낌을 외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뭔지 몰랐어. 근데 예를 써보니까. 여기서 예를 써보니까. 예를 써보니까 앞쪽에서 치려면 내가 몸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더라. 이 느낌이 소리로서 익혀지면서 그 스윙 동작까지도 내 몸에 배거든요. 가서 이렇게 해서 쳐야 되겠더라. 이런 느낌이 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건 비거리 플렉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타이밍 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스윙을 어떻게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타이밍 플렉스다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 루키 기사에서 이걸 갖다가 비거리 플렉스라고 붙인 이유는 앞에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게 둘러가지고 한대. 그럼 야구방망이 휘두르지 뭐하러 이걸 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려가 됐던 게 이 쇳덩어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믿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당당하죠. 이거 풀어서 뭐 이 안에 구조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자신감까지 보여주는데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빨간색 샤프트는 굉장히 무거운 남성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지금 배달이 어떻게 되냐면 배송이 딱 오면 이렇게 관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빼서 하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은 이 추 무게가 똑같아요. 이 추도 이것까지 이것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빼면 이런 무게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분 쇠가 좀 더 가벼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비거리 플렉스가 가장 무거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 빨간색은 여성분들이 쓰기는 좀 저는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휘할 때 휘청휘청한 느낌이 드는데 이 파란색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소리도 느낌이 편해요. 그런데 느끼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은 딱 들면 무거워.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면 이 비거리 플렉스는 일반형은 그러니까 롱게임용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일반 남성들이 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무겁습니다. 여성분들은 무조건 파란색을 주문을 하세요. 파란색을 주문을 하시고 나는 좀 더 이렇게 막 쇳덩어리로서 헤드스피드도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뭐 빨간색도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빨간색은 절대 안 돼. 무조건 파란색. 파란색으로 주문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떤 타이밍만을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파란색이 훨씬 더 좋고요. 하나 이 빨간색은 비거리까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빨간색을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비거리 플렉스를 갖다가 세게 휘두르는 목적보다는 이걸 앞쪽에서 추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드리기 위한 연습 도구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을 더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막 어떤 골프채 두 개 잡고 막 휘둘러가지고 좀 힘, 몸도 좀 풀고 할 거야. 그런 분들은 빨간색. 그냥 아니면 오로지 여기에서 어디쯤 와서 내가 치는 게 맞는지 그런 느낌을 본다면 이 파란색이 좋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일반 골프채하고 같은 느낌의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빨간색은 일반 골프채 두 개 정도를 든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 녹색이 나타났어요. 녹색 봤더니 어허 이거 봐. 한 3인치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3인치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해서 봤더니 얘는 열리지도 않아. 이게 꽉 잠겨갖고 열리지도 않아요. 그냥 일체형이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굳이 이걸 갖다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어. 뭐냐? 여기에서 보세요. 오! 완전! 지금 제가 스윙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근데 얘는 봐요. 여기서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이 아까 전에 붙어있는 그 원리를 보셨죠? 이 자석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있어야 자석에 팍 떨어졌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안 돼. 왜? 자성이 너무 강해. 근데 얘는 자성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비거리 플렉스가 아니라 저는
어프로치 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프로치 플렉스. 어프로치 타이밍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어프로치를 하기 위한 연습 도구예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엎어 때리죠. 근데 어프로치도 살살해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게 되면 숏게임 어프로치 얘기하는 거예요. 숏게임. 그럼 여기에서 딱 놓고 방금 했던 이렇게 앞으로 치는 느낌. 오, 부드러워. 보통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해서 치는데 여기에서 힘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연습 도구가 이 비거리 플렉스 짧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용. 저는 어프로치 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옥스윙몰에서는 그 비거리 플렉스 어프로치용, 그리고 비거리 플렉스 일반형, 그리고 비거리 플렉스 뭐 무게형,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아마 즉각 배송이 될 겁니다. 배송도 당일 뭐 주문 시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틀 이내에는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나왔을 때 딱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놀랄 걸 하나 더 드리면, 그런데 이 앞에 재질을 보면 쇠덩어리인데 까끌까끌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 그냥 어우 자국나게 생겼어. 여기 보면은 손톱도 막 갈릴 정도로 우리 그 까끌까끌하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생긴 걸 보니 우리 골프방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넣었다 뺄 때 골프채 부딪혀가지고 막 온갖 스크래치가 다 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앞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뭐 이게 닿는 건 상관없는데 마찰 때문에 골프채가 상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도 또 반영을 해가지고 융!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 융이에요. 이게 옛날에 저희 어머니 치마 천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파우치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 파우치는 5,000원에 별도로 판매를 해요. 왜냐면 필요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딱 잠그면 이 안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고 여기다 가방에다가 아무리 넣고 빼도 골프채랑 부딪혀도 스크래치가 절대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융 파우치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걸 두 개씩이나 살 필요도 없고 두 개 뭐 구입하시면 두 개 가겠지만 여기다가 귀찮으면 같이 놓고 다녀도 돼. 이 공간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뭐 저는 무조건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레슨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끌고 내려와서 앞에서 치세요 하는데 이 감을 전혀 몰라. 근데 얘들을 몇 번 휘두르게 해보면 아 이거 이런 느낌 해서 금방금방 좋아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들의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연습도구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은 아래 링크,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옥스윙몰 구매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빨강이는 무지하게 무거워요. 파랑이는 일반 무게, 그리고 녹색은 어프로치용으로 제가 세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빨간 거랑 녹색 또는 파란 거랑 녹색 이 두 개 정도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프로치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세한 그런 느낌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옥스윙몰이 정식으로 오픈됐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신박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제가 열심히 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